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의 아쉘바예바 선수입니다. 리본을 들고 또 깜찍하게 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있죠. 아주 성실하게 연습을 해서요. 실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카자흐스탄 어저께 팀 경기 3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세를 몰고서 지금 아주 당당하게 입장을 했는데요. 이 선수 리듬 체조가 정말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선수이고요. 네. 아, 네. 이 선수도 듣기가 말렸었어요. 아, 네. 그러나 피부 동작은 완벽합니다. 네. 리본 패턴을 통과하는 동작. 네, 사이드의 봉기 회전. 높이 발로 던져 올려서 닫고. 네. 리본 패턴 모양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랑 빨간색이죠? 의상과 잘 어우러져요. 아, 저 댄스 스텝도 독창적이고요. 끝까지 템포가 일정합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아쉘바예바 선수의 연기였습니다. 네, 아, 이 선수도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멋진 스포츠에 반해서 멋진 스포츠를 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선수. 네, 그만큼 자기가 하는 운동을 좋아하면요, 결과도 당연히 잘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겠죠. 이때 감겼었어요. 머리에 살짝 감겼네요. 초반에. 하지만 재치있게 마무리를 했고요. 끝까지 실수 없는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멘탈도 강한 선수예요. 아, 일정한 리본 패턴. 네. 폭과 간격이 똑같아야 합니다. 아. 네. 알리아 유스포바 선수. 네.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네. 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예요. 카자흐스탄의 영웅과 같은 선수인데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감독 겸 코치로 와 있습니다. 네. 16.2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쉘바예바 선수. 네. 좋은 경험으로 삼길 바랍니다. 메달권에서는 멀어졌지만요. 아주 멋진 연기, 인상적인 연기 펼쳐줬고요.